지금 이곳은 사천 진달방파제입니다. 지금 시간은 오전 11시 정도 됐고요. 오늘의 물때는 조금입니다. 만조가 오후 1시 20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들물이 진행되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날씨는 아주 맑고 쾌청한데, 미세먼지의 영향인가요? 약간 희뿌였습니다. 그리고 서풍이 좀 불고 있는데, 북서풍이, 바람이 아주 차갑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기 동쪽 테트로포드에도 주말이지만 낚시를 하는 조사님들의 숫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튼 한번 쭉 살펴보면서 저항이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멀리 빨간 등대 쪽 테트라포드에도 조사님들이 자리를 잡고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날씨, 낚시 이런 것들은 상황은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 열심히 낚시를 진행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지금 여기 저항은 감생이들이 한두 마리씩은 계속 히트되고 있다고 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오늘도 얼추 한 50명 이상의 조사님들이 낚시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많은 조사님들이 낚시를 하는데 감생이 히트 숫자는 거의 10마리 미만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전체 방파제였어요. 이 추운 겨울에 꼭 뭐 방상어, 감생이 뭐 어종 구분 없이 입질만 해준다 해도 고마운 일이고요. 지금 저기 보면은 노란 줄이 묶여져 있죠. 저 산림망이 지금 아래로 내려가 있거든요. 근데 저기는 어떤 어종이 저 안에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이따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옆에 조사님이 고추채비를 하는 거 보면 망상어 낚시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기 빨간 눈대 껐죠? 예. 저쪽에서 이제 감생이 히트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하여튼 그쪽을 집중 공략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영등철이기 때문에 감생이 입질도 마리수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한 마리만이라도 제대로 입질해 주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낚시를 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오늘은 오후 1시 15분 정도가 만조기 때문에 지금 이제 덜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덜물 진행 때는 화면에 안 보이는 오른쪽 서편에서 이제 좀 프로꾼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낚시를 진행하는 것 같고, 지금 여기서 낚시하시는 분들은 이제 저곳 곧 이제 날물로 조류가 바뀌기 때문에 또 조류 전환 시점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포인트를 잡고 낚시를 하고 있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오후가 되면 저기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낚시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날씨가 지금 계속 풀리고 있거든요. 며칠 전에 또 우리 낚시어선이 전복돼서 또 소중한 생명이 몇분 이렇게 희생을 당했는데요. 안전을 위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분들이 그렇게 생명을 잃었다고 합니다. 낚싯배를 탈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방파제 또 갯바위 이런 데서 낚시를 하실 때도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구명조끼는 꼭그 착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귀찮다, 거추장스럽다 이런 이유로 구명조끼를 착용을 안 하시는데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지만 면전에 대놓고 뭐 구명조끼를 착용하시오 마시오 제가 할 수는 없습니다. 괜히 그 자체가 또 시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요. 단지 이제 방송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구독자님들이나 조사님들한테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거죠.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구명조끼는 가급적 착용을 하시고 낚시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렇습니다. 즐거운 낚시, 좋은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이거 생명을 담보할 것까지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입니다. 오늘 또 날씨나 조류나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좋은 것 같은데, 저기 저분 히트 했나요? 지금 당기고 있는데. 바닥에 걸렸네요. 저쪽 수심이 한 15m 됩니다. 최비트 쪽한 20m 정도 던지면 15m 정도에서 이제 바늘끝이 이제 조리에 쓸리는데 입질을 하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바닥 부착물에 바늘이 걸리게 되면 챔질한 것 처럼 이제 인식이 돼서 입질한 것처럼 인식이 돼서 챔질을 하다 보면 이제 이렇게 바닥에 걸리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제 그 바늘 꺼내려고 낚싯대를 너무 강하게 뒤로 챔질을 하게 되면 비싼 낚싯대가 부러집니다. 속절없이.
한두번 해보시고 이 바늘이 빠지지 않으면 원줄을 당겨서 이렇게 채비를 회수하는 것이 낫습니다. 채비 잃어버린다고 해도 뭐 막대치하고 바늘 채비 그 정도지만 강하게 챔질하다가 낚싯대가 부러지면 20만원, 30만원, 심지어는 뭐백 몇만원짜리 낚싯대가 이 강한 챔질에는 속철 없이 딱 하고 부러지거든요. 그런 점을 또 고려를 해서 채비 횟수에 유념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 동쪽 테트라포드에는 햇살이 아주 따뜻하고요. 가까이서 보면 아지랑이가 피어오릅니다. 실제로. 그래서 편하게 낚시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공간인 것 같습니다. 저 멀리 왕초네요. 여기서 봐도 알겠네. 왕초 어슬렁어슬렁 다니면서 지금 물고기 얻어먹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감생이 낚시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잡고기가 잘안 잡히기 때문에 고양이 먹일 게 별로 없습니다. 야, 저기 하나 왔나요? 아주 릴렉싱이 좋았는데. 한번 직접 가까이 가서 살림망이 있는지 고기가 어떻게 잡혔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동이가요 또제 목소리 듣고 나왔어요. 뒤에는 반짝이는 껌딱지. 근데 우리 또 서울 조사님이 제동이한테 고등어 통조림 줬는데 아유 재령부려. 아이고 이쁘래. 아이고 이뻐. 배가 부르니까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아이고. 다큰놈이 재롱도 잘 부려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제동아, 응? 이쁜 제동아. 그럼 딴 거는 뭐안 먹어도 되나 우리 제동이? 응? 제동이 뭐안 먹어도 되나? 응? 이리 와봐. 제동아, 너 호기심 천국이지? 이리 와봐. 제동아. 얼굴 이쁜 놈. 내려가나? 내려가면 안 되는데. 구독자 여러분, 우리 제동이 얼굴 좀 보시래요. 막 저한테 오늘 또 재롱 많이 부려요. 아이고. 정치가 다 컸어요 이제. 오, 배 부르네. 에? 뭐 하나 먹었더만. 에? 동아, 안 추웠어? 도망가지 말고. 아, 고맙습니다. 야, 그렇게 먹고 또뭐 핫바 같은 거 주니까 또 먹냐? 안 먹어? 배불러서 안 먹어? 얘가 약간 뜸을 들여요. 저러다가 다시 와서 먹어. 아유, 우리 제동이 새끼 그냥 이쁜 놈. 응? 아까 저기 뭐야, 그걸 통조림 하나 다 먹어서 많이 먹은 거예요. 제배 부른데 뭐. 먹는 거 이거 장난치는 거 봐, 새끼 그냥. 에? 아이고 이거. 기분 좋네, 제동이. 응?
먹는 거로 장난치는 거 보이. 아이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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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예? 에이, 새끼. 야, 오늘은 부두숙 측에도 많은 조사님들이 낚시를 하고 계시네요. 지금 바다 상태는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요. 서풍이 강하게 불지 않기 때문에 낚시할 수 있는 여건은 좋은 것 같고, 고기는 잡은 것 같지 않은데 일단 낚시하기에 분위기는 좋은 것 같습니다. 저기 서쪽 테트라포드에도 낚시를 하는 조사님들이 있고요. 이곳에서도 이제 낚시를 하는 조사님들이 있는데 망이 안 보입니다. 챔질은 했는데 지금 물대가 안 맞으니까 여기 포인트 조사님들이 없습니다. 네, 예상했던 대로 다 이쪽에서 지금 아직도 들물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조류가 오른쪽으로 흐르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보면서 지금 낚시를 진행하고 있네요. 저 멀리 갯바위에도 낚시를 하는 조사님들이 많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갯바위도 있고 그 너머에 갯바위에도 낚시를 하는 조사님이 보이고요. 오늘은 이곳에서 그 망상어 낚시를 하는 조사님들도 있는데 망상어도 입질을 안 한다 그러네요. 근데 실제로 이 망상어 같은 어류들은 아침 해뜰 무렵이 피딩 타임이거든요. 한 7시에서 9시 그때 이제 집중적으로 입질을 하기 때문에 뭐 9시 넘어서 출조를 하게 되면 제대로 된 입질과 손맛을 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